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4월 13일자 기사에 48시간 내 공수 미 군함 배치 10월 급락장 재연 공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WSJ 수일 내 이란 공수 공포지수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 주말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습이 임박했다는 블룸버그와 윌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여파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는 거예요. 또한 미국 대형 은행인 JP 모건이 공개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가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위기와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65포인트 1.46% 내린 5123.5123.41에 그쳤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엔비디아, 인텔, AMD 등 반도체 주의 급락 여파로 257.1포인트 1.62%가 내린 16,175.09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다우스 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인 475.84포인트 1.24% 하락한 37,983.24로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 아마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벌써 눈치채고 미 군함이 배치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방어용 다른 신문에 보니까 방어용 좀 미사일 방어용 그런 군함인 것 같아요. 공격용이라기보다는 그런데 뭐 보니까 다른 신문에들 보니까 금값 하락이니 뭐니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 보복성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증권이나 뭐 이런 지수들이 많이 내려가고 또 이제 뭐 오일값도 다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불안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48시간 내 공습 예상 급박하네요. 미 군함 전진 배치라는 거에 블룸버그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란의 공습에 대비해 군사를 배치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전면적인 확전을 부를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미국이 굉장히 정보가 빠른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국이 먼저 입수하고 중국에다가 전해줬다는 거죠. 중국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미국이 굉장히 정보는 빠르고 아마 미국이 전진 배치했다면은 그건 맞을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미국은 역시 지구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국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모든 평화를 이 모든 지구촌을 평화롭게 또 힘의 논리를 써 윽박지르고 땅을 빼앗고 공격하는 이런 몇몇 지구촌의 나라들을 감시하고 또 그 힘의 논리를 갖다가 신사적인 국제적 협상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몫을 미국은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다시 옛날에 미국이 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차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된다면은 또 이런 판세가 다시 또 바꿔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그 블룸버그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란의 공습에 대비해 군사를 배치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전면적인 학전을 부를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또한 주요 시나리오 가운데 향후 48시간 이내에 드론 또는 미사일을 이용한 공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드론도 이제 전쟁에 한몫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버 백악관 국가안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이란의 IS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위협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거의 저기 100%죠. 윌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조만간 예상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맞다는 거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그래요.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르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이 공습받은 이후에 최고 지도자 아나톨리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두 차례 걸쳐 보복을 암시해 왔다는 거예요. 아, 참. 이번 전쟁들은 많이 지금 도처에서 전쟁 위험성 있는 나라들이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전쟁들이 전부 국제전으로 묶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까 두려운 것이죠.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지구촌 멸망하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을까 참 그런 걱정입니다. 바이든 경고 상황에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미 동부 시간 기준 1시 40분경 약 40만 발의 발사체를 레바논 인근에서 확인해 일부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그럽니다. 이란의 보복과 미국 개입 가능성이 점층되면서 국제 유가도 이날 장중 한때 2%를 넘게 치솟았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 가격은 이날 한때 배럴당 $87.67까지 올랐고 북해산 브렌트유 유월물은 런던 ICE 선물 시장에서 장중 $92.1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오일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악화되고 있고 늘어난 12월 인하 예상. 뭐 은행 금리를 내리겠다 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악화되니까 금값도 오르고 지금 금 시장도 막 내놓기가 바쁘게 다 팔리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을 흔든 소비자 물가에 이어 민간 연구 기관의 조사한 물가 지표도 예상치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전망한 올해 금리 인하 기대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월가에서 전망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전월 대비 0.27%로 0.3%였던 지난달 지표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개인 소비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행스러운 거죠. 중국도 반도체의 빗장을 잠근다. 인텔 주가 불똥이라는 기사가. 미국 반도체 법에 대응한 중국의 자국 기술 보호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이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이나 텔레콤 등이 미국산 핵심 반도체 사용 중단하도록 하고 외국산 반도체 사용 시 검사 교체 일지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로 미국 군함이 배치되고 전쟁이 세계화되는 추세이고 3차 전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틈타서 북한이나 중국이 대만과의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북한이 이제 남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끼어들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잠식할 가능성도 있죠. 세계의 3차 대전이 바로 이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도 남북 대화를,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한국과 중국이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회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위시한 이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또 단합도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냉동체제의 국가들, 러시아나 냉전체제의 국가였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다른 공산권 국가들을 다
여러 가지 동맹이나 협약에 나오도록 해서 같이 대화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참 큰일이네요. 그 이란이 이제 이란이 뭐 기름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유한 나라잖아요. 뭐 핵도 가지고 있고.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 2024년도 4월 13일자 기사로 48시간 내 공수 미 군함 배치 10월 급락 장 재현 공포. 10월에 급락했던 장을 재현하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증권시장에서도.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